안녕하세요, 드로잉재입니다. 오늘은 얼굴 그릴 때 피부톤을 연필 자국이나 얼룩 없이 깔끔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리를 그려보면서 실제 인물 같은 사실적인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하면 쉽게 그릴 수 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나면 피부톤을 깨끗하고 자연스럽게 그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영상 중간에 놓치면 후회할 중요한 포인트를 알려드릴 거니까 영상을 넘기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영상을 보신 후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우리가 연필로 얼굴을 그릴 때 연필선을 살려서 그리는 방법이 있고, 연필선을 보이지 않게 실제 사진 같은 깔끔한 표현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것은 연필선이 보이지 않게 깔끔하게 그리는데 필요한 방법입니다. 깔끔 뜨는 사람만 그림을 깨끗하게 그리는 거 아닙니다. 평소 정리정돈 안하고 더럽게 사는 사람도 그림은 깔끔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7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연필로 깔아준 선을 휴지나 손을 사용해서 문질러주는 방법입니다. 연필선에 간격을 두고 거칠게 깔아준 다음에 휴지로 문질러 보겠습니다. 연필선 간격이 없게 촘촘하게 깔아준 다음에 문질러 보겠습니다. 이렇게 연필 간격에 따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연필 자국이 보이지 않게 톤을 올리려면 연필을 사용할 때 처음부터 선 간격을 촘촘하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간격이 있는 선과 촘촘한 선을 사용했을 때 비교를 해보면 톤의 곱기 차이가 더 많이 나죠. 그래서 한 번에 진하게 하기보다는 연하게 여러 겹을 올리는 게 깔끔하게 표현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연필 톤을 문질렀을 때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연필의 경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연필의 경계가 선명하게 남아있으면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할 수 없겠죠. 이럴 때 연필로 경계가 생긴 주변에 비슷한 톤을 만들어준 다음에 다시 문질러서 경계를 없애줍니다. 주로 어두운 부분, 그러니까 진하게 표현한 부분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옆쪽도 경계선 주변에 색을 풀어서 비슷한 톤을 만든 다음에 문질러서 경계를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1번 방법을 사용한 후에 경계가 생기는 부분은 주변을 풀어서 부드럽게 해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넓은 부분에 은은하고 깔끔한 톤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종이에 묻어있는 톤을 휴지나 손에 묻혀서 넓은 부분에 문질러줍니다. 이때 세게 문지르면 안됩니다. 톤이 잘 안 묻는다고 찍듯이 문지르지 마시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서서히 힘을 강하게 하면서 문질러줍니다. 깔아놓은 톤을 묻혀서 문지르는 방법이기 때문에 진한 색이 나오지 않습니다. 아주 곱고 연한 색을 올릴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톤이 너무 연할 때는 연필로 넓은 부분에 연한 선을 곱게 깔아준 다음에 문질러주는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연필 자국이 보이지 않게 골고루 문질러줍니다. 톤의 변화가 필요한 부분에는 연필선을 한 번 더 곱게 올리고 문질러줍니다. 이런 방법을 계속 반복하면서 연한 톤을 겹쳐 올리면서 넓은 부분의 얼굴 톤을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지우개 자국과 연필 경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에서 어두운 부분의 경계를 없애는 방법을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밝은 톤이 깔린 부분의 경계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톤이 밝은 부분이지만 너무 밝게 하면 잘 안 보여서 설명을 위해서 좀 진하게 톤을 올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우개로 지우게 되면 이렇게 선명한 경계가 생깁니다. 밝은 쪽의 경계는 지우개를 사용해서 없애주는데, 지우개를 사용할 때는 톡톡톡 이렇게 두드리듯이 사용합니다. 떡지우개를 사용해도 좋습니다. 두드리고 꾹꾹 눌러가면서 경계의 진한 색을 연하게 만들어줍니다. 경계 부분이 연해지고 나면 연필로 정리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휴지로 부드럽게 문질러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떡지우개로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는 안쪽으로 스치듯이 지우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같이 지우개 자국이 생긴 경우와 동일한 상황이지만, 네 번째하고는 달리 톤을 진하게 사용한 부분에 지우개 자국을 없앨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톤이 너무 진해서 두드려서 지우는 걸로 해결이 안 될 때 사용합니다. 이럴 때는 지우개를 안쪽으로 밀듯이 지웁니다. 이런 식으로 안으로. 이 라인을 종이라고 했을 때 연필 톤이 이런 식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사선이 되게 지우는 겁니다. 네모를 지우개라고 하면
지우개의 궤적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지우개 자국의 끝부분을 안쪽으로 지우는 겁니다. 지우개로 지워서 생긴 경계 부분의 끝부분을 안쪽으로 지우는 겁니다. 계속 지워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지우고 나서 연필로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문질러 줍니다. 옆부분도 해보겠습니다. 안쪽으로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지워줍니다. 연필로 정리하고 휴지로 문질러 줍니다. 지우개 자국이 사라지고 부드럽게 정리가 되죠. 훨씬 부드럽죠. 여섯 번째는 흑연가루를 사용해서 진하고 고운 톤을 올리는 방법입니다. 연필심을 깎아서 흑연가루를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연필깎이에 갈린 흑연가루를 모아서 사용하면 편하고 좋습니다. 화방에 가면 흑연가루를 팔기 때문에 따로 구입해서 사용해도 되지만 구질구질하게 알뜰하게 연필 깎은 찌꺼기를 사용합니다. 흑연가루를 손에 묻혀서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문질러서 톤을 올립니다. 붓을 사용해서 흑연가루를 묻혀서 너무 진한 톤을 드러낸 후에 붓으로 톤을 올립니다. 흑연가루를 묻혀가면서 깔아줍니다. 얼룩이 지거나 톤이 뭉쳐진 부분은 떡주개로 톤을 찍어내듯이 지운 후에 문질러서 일정한 진하기에 깨끗한 톤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완성 단계에서 실수를 해서 연필 자국이 생겼을 때 수정하는 방법입니다. 깨끗한 피부톤을 만드는데 꼭 알아둬야 될 방법입니다. 그림을 거의 완성했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자국이 생기거나 언제 묻었는지 모르게 얼룩이 생겼을 때 졸라 열받죠. 완성됐을 때 톤이라고 가정하고 이렇게 실수로 연필 자국이 찍혔습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크고 두껍진 않겠죠. 그냥 조그맣게 찍히는 정도가 대부분입니다. 지우개로 지워 보겠습니다.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고 자국이 남습니다. 이럴 때는 전동지우개를 사용합니다. 전동지우개를 사용하면 어느 정도 깨끗하게 지워집니다. 전동지우개가 없을 경우에는 일반 지우개로 여러 번 반복해서 지워줍니다. 지우개로 지우고 나서 성급하게 바로 문질러서 정리하면 안됩니다. 붓을 사용해서 부드러운 톤을 올려도 되지만 톤 조절이 쉽지 않아서 잘 안됩니다. 제일 좋은 건 전동지우개로 지운 다음에 연필을 사용해서 최대한 주변과 비슷한 톤을 곱게 깔아줍니다. 주변과 톤을 맞춘다고 생각하고 연필로 조심스럽게 빈 곳을 채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휴지로 그 부분만 가볍게 한두 번 문질러 줍니다. 그 다음 깔끔한 연필선으로 한 번 더 정리해 줍니다. 그러면 분노를 부르는 완성 단계 오염 부분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번외로 여덟 번째는 종이가 중요합니다. 연필선 없이 깔끔한 표현을 하려면 종이의 역할이 작지 않습니다. 종이가 좋다고 무조건 그림을 잘 그리는 건 아니지만 종이 종류에 따라서 연필선을 없애는 게 어렵기도 하고 연필선 정리하기가 수월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종이가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비싸고 고운 종이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적당한 종이를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종이에 대해서는 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영상 뒷부분에 종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은 어느 한 가지를 한 부분에 적용해서 그리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혼용해서 다양하게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저기 두루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혼용해서 사용해야지 깔끔하고 자연스러운 피부 표현을 잘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대충 코를 그려보면서 알려드린 방법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과 세 번째 넓은 부분 그리는 방법을 사용해서 연필로 1차 톤을 깐 후에 휴지로 문질러 줍니다. 1차 톤을 깔 때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해서 그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연필 경계가 생긴 부분에 비슷한 톤을 부드럽게 깔아서 경계를 풀어준 다음에 휴지로 문질러서 정리하면서 연필 경계를 없애줍니다. 네 번째 방법을 사용해서 지우개로 밝은 부분을 지웠을 때 생기는 지우개 자국을 두드리듯 지워서 경계를 흐리게 한 후에 문질러서 정리합니다. 다섯 번째 방법으로 콧대에 진한 지우개 자국을 안쪽으로 지워준 후에 문질러서 정리합니다. 여섯 번째 방법으로 붓에 흑연가루를 묻혀서 톤을 올려줍니다. 코의 어두운 부분에 톤을 충분히 붓으로 그려준 다음에 문질러서 정리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그림 완성 단계에서 실수로 몇 군데 찍힌 자국을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자국을 지우개로 지워도 안 될 경우에 전동 지우개를 사용해서 지웁니다. 그림 완성 단계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열받죠. 분노에 떠실 필요 없습니다. 힘들긴 하지만 이 방법을 사용하면 다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국이 너무 작은 부분은 샤프를 사용해서 톤을 채워줍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톤을 채우고 바로 넓게 문지르면 안됩니다. 그림이 말캉황이 됩니다. 샤프나 연필로 톤을 최대한 비슷하게 채운 다음에 최소한의 범위를 아주 가볍게 문질러야 됩니다. 다시 연필로 정리합니다. 이렇게 몇 번 반복해야지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7가지 방법을 기초로 해서 김태리 얼굴을 그려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릴 때 번외로 종이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은 평소에 그림 그릴 때 어떤 종이를 사용하십니까? 초심자나 독학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화방이나 문구점에서 스케치북을 그냥 대충 구입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사실 연습 단계에서는 너무 좋은 종이를 쓰는 것도 낭비가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무 종이나 막 써도 되긴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연습이라고 해도 너무 품질이 안 좋거나 너무 얇은 종이를 사용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종이 질 때문에 필력 연습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자도 적당한 종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은 여러 가지 종이를 사용해보고 자기에게 맞는 걸 고르라고 알려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초심자들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종이를 찾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단계별로 종이를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이를 얘기할 때 그램으로 무게를 표시해 둔 것을 보시거나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처음 듣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종이를 무게로 분류하는데 이걸 평량이라고 합니다. 1평방미터, 그러니까 가로 1m, 세로 1m 크기의 종이 무게를 말합니다. 당연히 종이가 두꺼울수록 무게가 무겁겠죠. 그래서 그램수가 높을수록 두꺼운 종이입니다. 평소에 많이 사용하는 두께가 얇은 A4지가 75g입니다. 문방구에 파는 만화 캐릭터가 그려진 초등학생들이 주로 사용하는 스케치북은 보통 130에서 150g입니다. 어릴 때 많이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추억 돋는 스케치북. 화방에 파는 드로잉용 켄트지 스케치북은 보통 180g입니다. 예전에 입시학원에서 많이 사용했습니다. 연습용으로 쓰기에 가격도 적당하고 사용감도 나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실패작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은 종이를 사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연습용 종이로 200g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종이 결이 180보다는 좀 더 매끄럽고 두께감도 있어서 사용감이 더 좋습니다. 가성비를 생각해서 180을 쓸지 막 써야 되는 시기지만 좀 더 좋은 종이에 연습하고 싶어서 200을 써야 할지 고민이 되실 때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200g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초보자나 중급자가 쓰시기에 제일 무난합니다. 스케치북 몇 권 분량의 그림을 그리고 나서 그림 그리는 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220g의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300g 이상 되는 아주 두꺼운 종이도 인터넷을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지만 너무 두꺼운 종이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20g이면 충분합니다. 정리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하실 때는 180g이나 200g의 종이를 사용하시고 몇 달 익숙해지고 나면 220g의 종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220 이하의 국산 종이는 품질이 비슷합니다. 너무 고르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다가 경력이 6개월에서 1년쯤 돼서 연습기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 이제 질 좋은 고급 종이를 사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220g 이상부터는 두께보다는 종이 결의 고운 정도를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황목, 중목, 세목 이렇게 종이 결을 나눠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세목이 표면이 제일 곱고 매끄럽습니다. 황목은 누런 종이 아닙니다. 황목은 표면이 거친 종이를 말합니다. 종이 결이 곱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종이는 아닙니다. 경력이 쌓이고 그림 실력이 늘면 종이 결에서 개인의 선호도가 생깁니다. 피부 땅구멍을 표현하는 걸 좋아하거나 흑백 영화 같은 거친 느낌을 선호할 경우나 연필 풍경화를 그릴 때 황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극사실의 그림을 그릴 때는 세목을 주로 사용합니다. 저는 표면이 거친 종이를 좋아했었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결이 고운 종이로 바꿨습니다. 요즘은 세목에 브리스톨지를 주로 사용합니다. 고급지를 사용할 정도의 경력이 되시면 그때는 좀 더 다양한 종이를 사용해 보시고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종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님들이 그려달라고 요청하신 모델이 많은데 이번에 김태리를 두 번째 그렸습니다. 요청해주신 사항을 무시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강의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때그때 강의할 내용에 맞는 모델과 사진을 찾다 보니까 선택의 폭이 좁아서 어쩔 수 없이 특정 모델을 그릴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채널이 성장하고 강의 없는 제작 과정을 다양하게 올리게 되면 그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모델도 많이 그려서 올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강의 위주라서 선택의 폭이 넓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김태리를 한 번 더 그리게 됐습니다. 요청사항을 기억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그리게 될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원하는 모델이 올라오지 않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청하신 모델의 미모에 따라 뒤로 밀릴 수는 있습니다. 농담입니다. 강의에 적합한 모델을 대중의 선호도를 참고해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그림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김태리를 그리면서 얼굴을 완벽하게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전체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